곽토리의 17살 고1 시절 만난 짱친 장과 수. 어느덧 20년 지기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짱친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버린 여리도 함께 오키나와로 떠났습니다. 생전 박올라요. 여러분, 이건 죽순 마을이고요. 어? 이거는 거북판인데요. 어. 일본은 전투적인 느낌으로 누가 이기나. 구먹찍먹이야? 약간 거의 그 수준이래. 와. 근데 타케노코가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럼 듣고 하나씩 먹자.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먹자. 네, 거대한 낚시집입니다. 송열이가 찾는 릴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릴이 뭐야? 감는 거? 아니, 내 모델명을 말씀해. 이치모카이모뇨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일 비싸다는 뜻이. 아, 죄송해요. 눈만 높아요. 성일이한테 뭔가 같이 하자고 꼬드기는 건 매우 쉽습니다. 자기를 꼬시면 돼요. 얘가 좋아할 법한 걸 찾아서 이거 너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면 아주 좋아한답니다. 아주 반응이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사줘버리세요. 손에 들고 있으면 좋아합니다. 11년차 려리 공략법. 그래서 제가 우마님 영상을 보고 무늬 오징어를 낚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다들 벌레 먹는 게 다 재밌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 벌레보다 그 낚시 영상을 진짜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는 거의 무늬 오징어 낚시 고수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늬 오징어가 낚시 중에 제일 어렵대. 그래가지고 무늬 오징어는 이제 찌에다가 이제 먹이를 유인시키는 게 아니라 루어, 액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가짜물 고기로 오징어를 꼬셔가지고 걔와 이제 지능 겨루기를 해서 얘를 낚아올리는 그런 컨셉인데 제가 지금 머리로는 얘를 어떻게 잡는지 모두 완벽한 과정이 숙지되어 있어요. 근데 낚싯대를 잡아보지는 한 번도 안 왔답니다. 15가 좋은 이유가 뭐야? 15가 제일 전천후라고 알고 있어. 랭크로 따지면 이게 더 좋은 건데 여기서 추천하기에는 꼭 15년께 아니어도 좋은 게 많다고. 무궁무진한 낚시의 새우. 이거 근데 새우 대가리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새우 모양 애기에다가 이 대가리를 껴서 무게 떨어지는 속도를 잘 컨트롤 하고 싶을 때 이제 얘를 덮여가지고 무게를 늘리는 거야. 그러면 떨어진 속도가 바뀌잖아. 더 빨리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옵션으로 꼬드기는 거야. 안 속아? 그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넵, 감사합니다. 마치 피레미. 우리가 오늘 구경한 생선들처럼 생겼네. 얘 우리가 보네랑 닮았다, 그치? 어어. 야, 속도가 되게 빠르고. 손가락 보네 되었어. 그래서 이게 앞쪽을 물면은 얘가 활성도가 좋다고 보고 뒤쪽을 물면 약간 소극적인 태도니까 활성도가 좀 그거하다고 보고 어디 바늘에 걸리는지에 따라도 이 물고기의 성향을 파악하더라고. 대박이지? 리얼하게 생겼어? 얘는 옆에 관절 표현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커다란 미끼를 써야 되면 생선도 크지 않을까? 근데 한 이만한 고등어로 참치 잡는 거 나 봤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낚시 알려주는 게 메이플 고수가 초보 오면 내가 쩔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 딱 맞는 사이즈 케이스가 나올지 하나 큰 사이즈 케이스가 나올지 확인해 보는 거야. 형님, 이거 실도 사서 껴달라고 해야겠다. 껴주나? 이거 에메랄다스 네가 사는 17이랑 얘랑은 어떻게 달라? 모델 자체가 달라. 2000S네. 2500S 많이 쓰는데 나는 2500S로 샀거든. 다 2500이나 3000이 제일 기본템이라던데. 아직 그럴 짬은 아니지만 야마시타 슈퍼셀로가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좀 사보려고요. 색깔은 이렇게 두 개 사야지. 가난하니까 두 개만. 우리 이거 써놓고 못 잡고 애기만 잃어버리면 어떡해 손녀라. 매듭을 예쁘게 빡세게 잘 쳐요. 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너무 비싸. 근데 지금 깔별로 다 사고 있죠? 이거 없는 색인가? 라인페이로 했을 때 31만원 찍혔어, 케이도. 와, 포스는 거의 전문가인데? 확실히 낚는 놈이 형님인 거 알지? 와, 하늘 봐. 대박 예뻐. 어머나. 저거 중성화로 자르는 건가? 중성화면 표시도. 오, 야, 얘 치타 닮았다. 귀여워. 야, 너 지지 알아? 우영이 알아? 응? 너랑 비슷한 색깔인데. 뇽뇽. 뇽뇽. 제발 빨리 먹읍시다. 마을동. 리. 아씨, 마을 리. 타케노코노 사토. 키노코노 야마. 아, 수진이 썸을 잘 샀다, 진짜. 응, 진짜 잘 어울려. 내장을 찢는 형태는. 뭐야, 생긴 거 졸라 버섯통인데? 이거 그거 초코송이 똑같은 거야. 나는 조금 모양이 다를 줄 알았지. 아, 진짜? 익숙한 초코송이부터 먹어봅시다.
먹어보세요. 뭐야, 아는 맛. 응. 한국인이랑 조금 죽순을 좋아하지 않을까? 짜잔! 왜? 초코송이 먹어본 맛이니까. 또가 생겼는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 왜지? 미묘하게 질감도 다른, 색깔도 좀 다른. 털! 이게 훨씬 맛있는데? 그치? 이게 약간 그거다. 쿠쿠다스 원본. 아, 이런 갑자기 까먹었어. 쿠쿠다스 식감처럼 약간 버슬버슬한 느낌. 응. 얘는 진짜 그냥 그 초코핏 과자 맛. 얘가 조금 더 맛있는데? 훨씬 버터향이 더 많이 나. 응. 달걀 과자 같은 식감이지 않냐?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아, 꺼져라고? 탁해놓고 가. 이거 초코송이 싸주기는. 아, 이 정도로 진심이다. 아, 이게 1번 짤이래. 그래봤자 과자 주제 무슨 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다르네. 승연이 왜 이렇게 빠지? 승연아! 뭐가 더 맛있어? 두 번째. 어, 성렬 입맛에 두 번째. 오, 개 잘해. 너 왜 이렇게 잘 던져? 이걸 보고 갔으면 이 상태에서 앞을 봐. 얘가 가벼워서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달 거냐 물어봤잖아. 달자. 주문이 생선 맞지? 어, 생선 맞아. 어? 어, 온다, 온다. 액션, 액션. 우와, 진짜 물고기 있다. 저건 열대어잖아. 어, 대박 열대어야. 흥일아, 우리 새우는 일하고 있어? 물고기 많아. 저 납작한 것도 물고기야, 지금? 근데 원래 이렇게 해질녘에 먹이 먹으러 나온다고 하더라. 오, 야, 해봐, 해봐. 와. 해와 낚시인간. 낚시인간과. 오, 망했다. 오, 그치. 오, 야, 이거 재밌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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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크레페도 파는데? 나 크레페, 아. 크레페 먹으면 뭐 먹어? 아.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아니야, 여긴 아이스크림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미국 감성인데요? 여기도 굿즈가 되게 핫하다. 모르겠어, 오리온만큼 예쁜지는 모르겠어. 이건 것 같아. 우베, 베니이모. 베니이모 자색 고구마, 우베가 타로. 저거 두 개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 거꾸로 해서 두 개만 먹어보자. 두 맛만. 그럼 베니이모랑 우베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넘버원이야. 오키나와 솔트 쿠키. 이거 먹을 거야? 오키나와면 이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랑 먹어? 베니이모를 먹자. 역시 자색 고구마가
특산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키나와 솔트쿠키랑 베니모. 한번 먼저 자셔 보시지요. 뭔가 되게 젤라또 같은 질감이다. 맛있어? 어? 이거 아는 맛. 아리가또자이마스. 먹어본 맛인데? 아는 맛. 요코엔코? 무맛인데? 달아. 그냥 그래. 괜찮은데? 난 이게 더 맛있어. 근데 난 안 진해서 오기를 나온 그치 나도. 나도 이게 더 나왔다는 게 뭔가 심플해서? 응. 근데 막 진짜 존맛 생각나 이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맛? 우와 맛있겠다. 들어가시죠. 이게 특사로 디저트까지 나오는 게 있고 메뉴를 읽어주죠. 단품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코스로 먹으면 처음에 이제 뭐 백찬이랑 사라다, 참푸르, 오늘의 간단한 요리 같은 거 나오고 샤브샤브 나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야채 나오고 오키나와 소바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이렇게거든? 근데 1인에 돼지고기는 3,650엔 그러니까 넷이 먹으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는 거야. 고기 종류 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기름기 없는 걸로 내주니까 동전은 깍 채웠다고 알아야 되고. 왜? 기분이 좋잖아. 그래. 그런 맛집. 아이고, 오늘도 고생 안 했지. 짠! 너 진짜 운전한다고 고생 많다. 아, 시원해. 철수 확 뜬다. 아, 샐러드 나눠 먹으면 되나 봐. 아니야, 또 잘 먹어. 쭉 나오는데. 두부 샐러드. 성현이가 못 먹네. 두부 샐러드. 세분은 저거만 드셔도 배가 부르시겠네요. 고기를 네가 다 먹으면 게이드. 게이드? 풀무가 맛있어. 양념이. 약간 해조류. 나는 해조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해조류 맛있잖아 근데. 아, 그냥 어떤 거든 거부감이 없어. 야, 근데 미역이랑 방토가 되게 잘 어울린다. 유진이가 레시피를 알고 싶은 맛이래요. 너무 맛있다. 락교 튀김. 아 락교? 락교 튀김이 이렇게 길다하다고요? 그거는 뿌리고 이건 줄긴가 봐. 여기가 머리네. 아 머리는 여기 있는 듯? 걔 마늘이야. 아 마늘이구나. 근데 성균 씨 먹으러 싶어. 이건 내 사랑 마늘 튀김이야. 어때? 너 락교 좋아해? 저 락교 좋아해. 어. 그 마늘 쪽 맛이야? 이상한 맛이야? 먹어봐. 별로예? 아니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씹자마자. 쪽파 냄새 나는데? 존나 행복해. 아니 화전 화전 맛은 괜찮아. 존나 눅눅해. 아니? 그래? 나 먹어보고 너무 눅눅했는데? 나 뒷부분이 좀 눅눅하다. 그러고 요즘은 꽤 실한데? 요즘은 진짜 약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마요 간장이 진짜 맛있네요. 마요가 좀 맛 맛있다. 와 진짜 다시마밖에 없어? 다시마가 콩국인가? 콩국. 아니 무슨 아까 그 요리라고 되어있던 그게 이건가 봐. 같은 건데? 아 이거 그걸 것 같아. 소바에 올라가 있는 고기 같은 걸 것 같아. 단 고기. 아 카라멜라이징 고기? 어, 약간 그럴 것 같아. 달인 고기. 마늘 껍질째 튀긴 거야? 어. 콩마늘 튀긴 거야. 콩마늘 그냥 꾹 눌러서 먹는 거 아니야? 아 으깨가지고? 이미 짤 텐데. 어때? 맛있어? 제일 맛있어. 그냥 마늘 맛이에요. 왜? 그냥 마늘이야. 약간 수육. 겨자다 겨자. 겨자하고 해결할 것 같아. 어 그냥 진짜 잘 어울린다. 된장조림 같아 이거. 음식이 한국식인데. 식감은 한국 갈비야. 약간 단 수육 같아. 겨자랑 진짜 잘 어울린다. 겨자가 이 단맛을 완전 다 파회해줘. 겨자 최고. 그래? 어 야 양이 진짜 많아. 소바 참푸르라고 그랬어 이거. 아 제가 돌아드릴 거였나? 내가 고소한 냄새 나네. 응? 참기름 고소하네. 뭐야 뭔 개맛인데? 뭐야? 면 왜 이렇게 쫀득해? 야 면을.. 야 이거 뭐야? 평소에 볶음에 이렇게 되나? 야 면이 미쳤는데? 뭐야 이 쫀득이는? 왜 쫀득하지?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쫀득해? 볶음면 삶은 거래. 그래? 어, 볶음 건가? 볶음 요리야. 참푸르는 두 번째가 볶음 요리라고 했어. 이거 약간 안 먹어본 맛이야. 혹시 硬いので 長めに茹でて パパイアですか? パパイアです。あ 딱딱하니까 좀 오래 익혀서 먹어요. 아, 파파는 익혀 먹어? 덩어리로 넣고 안에서 넣어서 풀어야겠다. 와. 다 붙어있어갖고. 와. 근데 오키나와는 스무스한 맛이라서 난 너무 마음에 든다. 뭔가 온다고 하면 여기 추천해주고 싶어. 여기도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것 봐. 이 육수가 말이 안 되는 간이긴 해. 근데 간장도 이렇게 슴슴한데 이렇게 맛있다고? 야, 그 뭐지? 무슨 고기가 유명하다고 했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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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돼지 간이 없는 육수인데 진짜 다시마 만든 육수. 그 돼지고기 종류인 것 같아. 아구라는 거를. 돼지고기 아구.
먹어봐. 얘들아 빨리 먹어봐. 그 사이 내가 다 먹을 거야. 오키나와 토종돼지래 아구가. 흑돼지 같은 거구나. 그런가 봐. 육류구나. 구이가 아니고. 고기랑 편하지 않나고? 육수 완전 다시마밖에 없는 맹물 같은 맛인데 이렇게 밍밍한 감자이랑 잘 어울리는 이 슴슴한 조합이 너무 맛있어. 뭔가 짜진 않은데 감칠 맛은 있지. 엄청 산뜻하게 들어가 입안에서 넘어가는 너무 맛있는데? 아 장이 될 거라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 장이다 와. 맹맹한 다시마 육수인데도 이렇게 조합이 맞는 게 너무 신기하다. 코스 잘한 거 같아. 솔직히 코스 좀 비싼 거 같은데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말대로 코스를 잘했다. 와 진짜 했다. 오 좋아. 지금 먹겠습니다. 아, 자 어르신 먼저. 아, 나 어르신 이제 맞다. 핵꼰대. 그다음 어르신. 지금 좋아요. 이거 먼저 자시고. 그다음 어르신 나. 아, 근데 진짜 빨리 익는다. 어. 그리고 그다음 어르신. 아, 이제 아가짱. 넌 너무 빨간 거 싫지?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 지금이야. 지금 먹어. 지금이야. 진짜 부드러워. 녹았어. 다음 거 내가 두 장 먹을게. 노랗군. 네, 마지막 종류. 아, 색깔. 예. 얘네 근데 기름이 진짜 녹는다. 빨리 어르신 드리도록 하. 너 3초 세고 먹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 나야? 응. 그 다음 정이야. 하나, 둘, 셋. 되게 빨리 녹는다. 뭔가 그 짭조름한 소금이 있어. 조금 더 생소한 것 같아. 면 어떨지 궁금하다. 하나 약간 밀가루 밀도가 좀 맹맹한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가벼운 느낌? 묘하게? 떡같지 않은 느낌? 어. 그래서 밀가루 성이 좀 덜 나지. 밀가루 두꺼운 면보다 만두 피 썰어서 익힌 것 같은 느낌. 응, 맞아. 네. 뭔가 맹글맹글해. 이거 베니모. 알갔다고자 이거. 야, 오키나 도넛은 안 먹어봐도 돼? 너무 못생겨서 안 먹기로 했어? 응? 맛있다.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이게 뭐야? 찐스코야? 응. 아, 너도 찐스코 했어? 응. 너무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지. 이거 먹어봐. 아까보다 이게 더 고소해. 간이 세. 그거 맛있다, 친스코. 맛있어? 이거 맛있지. 아까 거보다 맛있지. 야, 이게 맞아. 야, 이거 약간 그 군고구마 아이스크림 뭔지 알지? 어, 개 맛있어. 아이스 군고구마. 아이스 군고구마. 흑설탕 아는 맛? 내가 아는 흑설탕은 이 맛이 아닌데. 그래? 아. 맛이 없어? 흑설탕 맛이야. 야, 이거 왜 다 맛있어? 장난해? 야, 블루실 아이스크림 뭐야? 블루실 뭐 하는 놈들이야? 이거 진짜 훨씬 맛있는데? 야, 이것도 물어봐야 된다. 뭐 재현하겠다 이게 아니라 블루실보다 그냥 식당 디저트로 산 게 맛있어서 신기해. 야, 고구마도 맛있어. 고구마 맛있다. 아까는 입안 냄새가 뭐 약간 껍질 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배는 뭐야? 이 미래의 배우자다. 아이스크림도 여기서 만드냐고 물어봤는데 부르실 거예요! 아니, 우리 방금 먹었는데요? 방금 먹었는데 그거랑 완전 다르다고 지금 50번 얘기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다르다고 했더니 아 그러면 거기 블루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서 받아오는 거랑 공정이 다를 수도 있네. 그치 그런지도 모르겠대.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나 그 베스킨에서 민초가 맛이 바뀐 적이 있거든? 그때 갑자기 느끼해서 맛이 없다고 느꼈었어. 아 진짜? 어 뭔가 재료가 품절이 나서 네. 개체하고 다른 걸로. 그래서 그때 아, 민초가 한창 품절되다 들어왔는데 너무 버섯거리고 맛이 없어서 얘기했더니 지금은? 다시 바뀌었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는 확 느꼈어. 그러니까 바뀌었을 땐 확 느꼈어. 우리가 먹고 직후였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뚜기 스프가 매해 제조 공정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딱 먹고 온 그 맛으로 같은 맛으로 먹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직후에는 느낄 수가 있는데 한참 뒤에 먹으면 아 그 맛이네 했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차이였을 수도 있다던가. 아 근데 그렇기에는 고구마 맛이 완전 달라. 그래, 왜냐면 네. 아까 거는 그냥 고구마를 씻어서 그 물로 아이스크림 만들었다.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진짜 맛이 안 났어. 근데 이건 진짜 고구마가 들어간 느낌? 맞아. 선생님 여기 보셨어요? 여기 물고기 있어. 저 라면 그릇 뭐냐? 몰라 내가 버린 거 아님. 떡밥 그릇. 바닥에 던져. 손에 있는 거 잘 안 먹지. 맛있죠? 맛있죠? 귀여워. 물에 뜨고 계속 물에 떠요. 물이. 냥냥. 갑자기 딴짓하는 척 하는 거야? 냥냥. 이 주변 반경 안에 물고기가 보이는 냠냠냠냠. 그 안에서 얘가
집중하는 인중. 새우와 바늘을 합체시키려고 하는 거. 됐다. 뛰어. 나는 새우다. 대박. 던져봐. 야, 자 빨리 해봐. 앉았어. 어, 야 간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온다. 온다. 어. 야, 챔질 해야 돼. 알지? 어, 보고 있어.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 어, 야 왔어 왔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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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새우를 가져갔는데 새우가 빠졌다. 고양아, 아줌마가 잡아줄게. 철양하다, 철양해. 오, 곽 출동. 예약 간다. 야, 방문 여기 앉으면 되겠다. 어. 결국 퐁당이다. 애깅이 세팅을 하고 퐁당을 하고 있다. 아, 새우 뺏겼어? 어. 고양이가 밥을 원한다. 죽은 거 아니지? 살아있어! 야, 살아있지, 그때 살아있지, 살아있지. 좋아. 오, 조기다, 조기. 조기다! 냥냥아! 아줌마야! 야, 주인이 주도록 하자. 장. 맛있겠지? 맛있겠지? 너 이거는 되게 가까이 온다? 이쪽으로 줘, 이쪽으로 줘. 야, 제도 들어. 야, 수진아, 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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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1년 동안 본 것 중에 오늘 제일 나. 야, 쟤 왔다. 야, 쟤 왔다, 쟤 왔다, 쟤 왔다. 자, 저기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잡은 거 듣고 온 거야? 사람이 와 하면 생선인가 보다 하는 걸 학습된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어. 맛있게 먹어. 누굽니까, 얘는? 진짜 개 크다. 20cm는 되는 것 같아. 고양이 포식할 수 있는데 고양이가 비와서 없어졌어요. 와, 진짜 승렬이, 와. 낚시 왕치 승렬. 풀어줘? 승렬 풀어준다. 그런가? 그래. 고양이 주고 갈까? 그래도 풀어주자. 고양이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어, 죽을 것 같아서. 어, 쟤 안녕한다. 안녕. 어, 진짜 안녕 같아. 안녕. 잘 가. 어, 뭐야, 진짜 간다. 자, 야, 미안했다. 그래, 잘겠다. 그래, 미안했다. 야, 쉬다가. 아무거나 먹지 말고. 고마워. 사랑해. 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일 왕건이 잡으신 분의 소감 그게 끝인가요? 네, 정말 송구스럽네요. 박수! 우는 거 아니지? 야, 귀 빨개졌어, 귀 빨개졌어. 이번 여행 제일 쓸모없었던 것, 다이슨 드라이기. 난 이게 젠더 같은 역할을 해서 될 줄 알았는데 110V에서 안 됩니다.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나도 그거 샀는데 맛있어. 어, 맛있는 냄새. 여기까지 나 맛있는 냄새. 응. 입힌 거 아니야? 뭐야 방금 소리? 편의점에서 이런 밀폐를 산다고? 약간 크리스피한 소리가 나. 나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원래는? 원래는 약간 찢어지는 소리 나잖아, 눅눅해져가지고. 크림은 생각보다 별론데. 진짜 별로가 보여. 크림이 진짜 보통 크림이야. 그러니까 슈크림 같은 걸로 하던데 수분을 먹으면 안 되니까 비용성 크림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라바주 밀푀유가 과자로 나온다면 같은 맛이야. 어, 아, 미안해. 손을 끈적끈적 발랐어. 크림 좀 먹어봐. 크림도 먹어볼래? 아, 밑에 먹어봐. 약간 편의점 밀푀유라기에 밀푀유의 퀄리티가 높다. 그치, 너무 맛있지. 근데 크림 너무 맛없지. 크림 좀 미끌거리는 크림이다. 어땠어? 재밌어서 낚시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겸손해지는 여행이었어. 너 생각보다 공부 많이 했더라?
티났어? 키라 어땠어? 아 진짜 재밌었어. 스노클링도 재밌었고 낚시도 재밌었고. 일본 거주 이력이 있으신 분의 입장에서 오키나와는 어땠나요? 좀 휴양지 같은 느낌? 진짜 여태까지 휴양지스러운 느낌으로 여행 가면 좋겠구나. 너무 도시가 아니라서? 그래서 두고 갔어. 수진이는 먼저 집에 갔습니다. 수진 누나 대신해서 내가 해줄게. 야 하이볼 한 잔 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